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상우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삼성제약, 코드번호는 001360입니다. 현재 시각 5월 24일 월요일 4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지난 시간에 리뷰한 걸 지난주 한 3일 정도 됐죠, 리뷰한지. 근데 오늘 좀 나름대로 괜찮은 자리에서 지지를 또 받는 흐름을 보였어요. 오늘 지지하는 흐름을 보였고, 일단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건강식품 제조 그리고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가스, 명수, 슬기당, 콤비신주, 판토에이 이런 게 있고요. 노인성 질환 전문 의약품 강화를 목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신제품을 내놓고 있고요. 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췌장암 치료제인 리아벡스주 국내 임상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아스코 학술회의에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이 모멘텀이 있는데, 실제 큰 모멘텀이죠. 국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시점에서 임상 3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거는 거의 없죠. 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아마 크게는 지금 임상 3상 모멘텀, 이게 그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쉽게 나오는 모멘텀은 아니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예전에 이제 코로나 뭐 이버맥틴, 네, 구충제 관련해서도 이제 모멘텀이 있긴 했었는데, 지금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의미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네. 지금은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췌장암 임상 3상에 대한 모멘텀, 이 정도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매출, 뭐 1분기 실적? 1분기 실적도 사실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니죠. 아마 작년 매출액 같은 경우에 한 480억 정도 나왔었고, 영업 손실이 한 100억 원, 순손실은 한 400억 정도 했었는데, 제약바이오 주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큰 실적에 대해서 보고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최근에 이제 기관 쪽이랑 금투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까지 매수를 했느냐를 좀 지켜보고 있고요. 오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요 매물대라고 생각해 볼 만한 이게 단기적으로는 여기죠. 네. 여기고 일봉상에서는 이 지지와 저항점이 상당히 뚜렷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구간 7,750원 정도에서 좀 반응을 보여줬어요. 다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고가와 고가에 있어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고, 저가 이런 구간들도 이탈이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상승은 되돌린 구간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얘가 좀 되돌아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강하게 뻥 뚫어주고 안착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 구간에서 다시 급등이 나와주는가 아니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는가, 그 정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만약에 내일 시장에, 네. 일차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는 빠진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만약에 내가 관여를 한다, 이 삼성제약이라는 주식에 있어서 내가 투자나 아니면은 트레이딩에 있어서 관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좀 뚫어주는 양봉이 나와준 뒤에 여기를 지지받을 때, 그러면 다시 한번 더 고점을 돌파하러 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거래 기회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한 8,600원대, 8,600원, 8,700원대를 좀 안착 여부를 좀 지켜보게 될것 같고요. 실제 만약에 빠질 주식이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게 정석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돌파하지 못하고 그 다음 레벨에서 이제 반등이 이제 나와주고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그런 흐름을 이제 좀 예상을 해보고 있죠.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올라탄다라고 하면은, 얘가 내릴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좀 공략을
하는 시점, 공략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시점을 찾아보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이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지난주 주봉 같은 경우에는 뭐 음봉이 나왔죠. 한 2주 정도 양봉 발생이 되었고 음봉이 발생이 되었는데 만약에 오늘 이번 주에 양봉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서 인지를 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평 배열도도 정배열로 돌아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참 무난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월봉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 주가 마지막, 다음 주가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이. 네, 일단은 주봉을 우선으로 좀 보게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래 기회는 분봉에서 한 60분봉에서 한 15분봉 정도? 네, 15분봉 정도를 좀 참고를 해서 매매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와, 이거 고점 돌파했네. 이거 고점 돌파했네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안착. 확실하게 안착을 좀 지켜보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증시가 그렇게 막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이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지수의 영향을 좀덜 받고 단기적으로 아침마다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매일매일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